그다음 이제 181페이지 이제 인수주의하고 소멸주의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이 정도는 아주 편하게 꼭 찾을 수 있어야 될 정도가 되니까요. 요건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번 정리를 나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경매선 정말 가장 꽃이라는 게 뭐 권리 분석이다. 자 권리를 정말 잘 분석해야 됩니다. 자 권리를 잘 분석해서 이제 말소 기준. 요 말소 기준은 게 말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준 해서 이제 손들면은 아래로는 소멸, 자 위에는 인수 해서 이제 자 기준 권리, 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권리이다라고 해서 이제 뭐 그냥 저당권 친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아마 저당권 그리고 근저당권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을 겁니다. 저당권이나 두 번째 근저당권. 요거 뭐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 있다. 확정돼 있지는 않다. 뭐 부정성이 뭐 없다. 부정성이 있다. 라고 해서 경매 비용이 포함된다 안 된다 이런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네, 뭐 경매에서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둘 다 그냥 사라져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아예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배당을 받든 못 받든 그리고 순위가 빠르건 늦건 모두 사라집니다. 정말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사라진다. 이게 바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가 될까요? 압류계입니다. 압류. 요 압류는 이제 국가가, 압류, 과압류도 꼭 구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가. 왜 그럴까요? 세금을 못 받아서입니다. 세금을. 요 세금을 받지 못하니까. 자, 누구한테요? 요 사람이 채권자가 되겠죠. 채무자인 누구한테? 개인한테. 그럼 요 사람 이제 체납자가 될 겁니다. 체납. 세금을 안 내네. 국세, 지방세 안 내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나중에 압류에다가 개인의 토지나 건물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를 해다가 아예 그런 것도 없으면 통장이라도 압류를 해다가 바로 나중에 돈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압류 바로 들어가겠죠. 가짜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국가니까 여기는 집행권원이 있으니까 바로 갑니다. 자, 요놈도 이제 만약에 저당권, 근저당권 없는데 압류가 있다. 요놈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여기는 가압류, 가압류, 가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를 떼야 됩니다. 떼려면 바로 소송, 소송 가서 판결문을 얻어와야 됩니다. 요건 개인과 개인은, 여기는 개인과 그리고 개인일 건데 바로 개인이면은 여분이 채권자가 될 겁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억을 빌려주니까 안 갚네 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 쓴 사람 누구? 채무자. 자, 이런 식으로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랍니까? 여기는 국가가 개인한테, 개인이 개인에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왜 돈 안 갚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가압류. 근데 이 가압류는 차용증만 있어도 바로 여기는 가능합니다. 등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당권, 근저당권은 여기 이제 물권이면서 여기 이제 바로 여기 이미 경매가 됐었는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채무자가 이미 협조를 했다는 겁니다. 손잡고 등기소에 갔을 거고 안 가면 등기필 정보, 위임장, 인감 주면서 모든 서류 다 줬습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차용증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가능하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못 믿겠다. 그럼 법원에 한번 나와봐. 채권자, 채무자 나와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맞아. 그러면 이제 요 가짜가 떨어지면서 집행권은 되면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갔으니까 요 놈은 이미 경매인데, 요 놈 뭐라고요? 강제 경매. 뭐 요것도 뭐 이미 경매처럼 바로 갈 수가 있고, 입니다. 요 놈만 강제 경매다.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인데 앞에 서 있으면 모두 다 물건도 다 무슨 취급한다? 다 채권 취급한다. 보셔야 됩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저당권 친구들 쭉 나오겠네요. 담보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이것도 나중에 다 설명드려볼 겁니다. 가등기 목적인데 채권자가 본등기 하려고 나중에 청산해주고 나서 돈 계속 안 갚으면 청산기간 2개월 주고 안 갚으면 본등기 해갈 거야. 그럽니다. 또 이제 청산할 돈이 없으면 경매 신청할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매 신청할 때는 아무 저당권, 근저당권 친구니까 똑같아진다. 모습은 똑같아진다. 연놈도 이미 경매다. 그리고 양도담보. 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요건 나중에 청산하고 소유권을 그때 가져올 거고요. 요거는 이미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 줬는데 또 청산 못하네. 그럼 바로
청산하고 나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 매도 담보는 아예 그냥 팔아치웠습니다. 요 매도 담보, 요것도 이제 바로 저당권 친고, 이렇게 딱 세 개입니다. 담보 가등기 등에 관한 법률. 여기서도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놈도 물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전세권은 꼭 주의하시고, 우리 전세권은, 요 전세권은 조건이 있습니다. 원래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니까 입니다. 두 가지 조건. 근데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됩니다. 먼저 전유 부분, 여기서 전유 부분이면, 여기 이제 일부 부분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로 살고 있는 전체였을 때, 전체 건물, 요 전체 건물이었을 때입니다. 물론 이제 구분 등기 돼 있어서 200위로만 전체면 그거는 전유 부분이 되겠지만 큰 건물에서 그냥 한 건물에서 100위로 세입자가 여기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전유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 전체가 소유권 전체였을 때 거기만 봐도 전세권은 말소 기준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입니다. 배당 요구 해도, 그리고 당연히 뭐 경매 신청이면, 전세권이면 경매 신청하면은 배당 요구까지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여기는 안 따지겠지만, 일단 경매 신청 안 했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면, 동시에 충족되면 여기도 뭐라고요? 말소 기준 권리. 근데 이런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긴 정말 어려울 건데. 그럼 일곱 번째가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가 시작됐다는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 이틀 만에 경매 시작됐다라고 알리는 게 바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말소 기준 권리. 더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시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등기라고 해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그리고 청구권 가등기. 자, 이런 것들은 아니죠. 청구권 가등기는 여기는 뭐 돈을 받겠다 그런 권리가 아니니까 소유권 가지고 오겠다라는 그런 청구권의 가등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전은 안 씁니다. 가등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가처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상권 안 들어갑니다. 지상권. 그리고 당연히 지역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도 원래는 안 들어가는데 조건이 충족했을 때만 여기는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 조건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다 보니까. 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는 아닐 거고요. 당연히 여기도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 유치권. 유치권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유치권. 뭐 지권도 당연히 안 들어갈 거고. 그리고 뭐 분묘기지권. 이런 것도 안 들어갑니다. 분묘기지권. 뭐 점유권도 당연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점유. 점유는 뭐 돈 받겠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으로 그냥 지배만 하겠다. 이런 것들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 권리하고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기준돼 있고, 자, 기준되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위는, 자, 위로. 얘가 기준 그랬으니까 위는 뭐 하고요? 위는 인수구. 자, 빠르니까 인수입니다. 물론 이제 인수를 하긴 할 건데, 만약에 배당 요구했다. 돈 받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떠나겠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소멸될 거고, 대신에 우리 주택임차인 같으면 위라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해도 다 돈을 못 받게 되면은 전세권은 안 그런데 다 못 받게 되면은 거기는 소멸될 수 소멸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요거 기준권리 요 기준권리 어디로는 아래는 아주 빗자루가 다 쓸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소멸. 자, 소멸이니까 인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낙찰자도 인수를 안 한다 입니다. 자, 소멸되니까 신경 쓸 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권리 이런 기준권리에다가 위냐 아래냐 그죠 안고 가느냐 아니면 사라져서 소멸되느냐 이런 것들은 권리분석이 될건 그리고 말소기준을 찾는 게 될건 우리 경매 쪽에서는 아주 제일 여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 안 되면 아예 그냥 경매는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분석이 안 되는데 무슨 경매가 될까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이런 건 문제. 그러니까 경매 쪽에서 정말 이런 게 정말 우리한테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 꼭 보셔야 됩니다. 야, 땅고 갈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필요 없이 그냥 전말 때 나가라 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먼저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이제 의의 자 써놨고 이제 원칙 그 아래도 이제 보드 써놨고 이제 거기 박스가 요 박스가 이제 아주 의미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소 기준 권리 자, 두 번째 나왔죠. 위 아래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위는 인수 요거는 아예 살아남으니까 우리 낙찰자를 끝까지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아래 소멸
아래 뭐 소멸은 신경 쓸 거 없어. 자, 대신에 이제 아예 순위 상관없이, 자,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 그리고 이제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자, 이런 것들은 아예 끝까지 아주 목숨도 즐깁니다. 끝까지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배당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뭐 점유권 뭐 이런 거 이제 관련이 없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법정지상권도 멀쩡한 건물 철거시키면 안 되니까 분묘기지권 묘지를 왜 또 이장시키냐고, 이런 것들은 아예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소멸되질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인수주의 한번 볼까요? 빠르다. 빠르니까 안고 가야 된다. 일단 먼저 환매권, 매매가 다시 진행된다는 환매권, 말소 규정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우리 아래에 있는 소유권 자체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매권이 더 빠르니까 이걸 대항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처분을 못하게 막아놨다는 겁니다. 근데 왜 경매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등기까지는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판결문 얻으면은 우리 소유권은 두 개가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가처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아래는 소멸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겠다는 가등기, 가등기가 순위가 빠르니까 그 순서를 가지고 갈 거니까 나중에 후순위로 본등기를 해도 그때는 가등기 순서를 가져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간에 있는 소유권은 모두 말소가 된다는 겁니다. 위험해. 그 다음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나 그 다음 등기된 임차권 말소 기준권료가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뭐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전세권도 말소 기준권리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으면 우리가 저건 살아남으니까 요거는 어차피 또 안고 가야 된다. 전세 안고 산다. 월세 안고 산다. 요 소리가 이제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말소 기준권리 쭉 보셨던 거 여기 다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후순위라고 해도 살아남는다. 아주 목숨도 즐기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주시려면 지금은 예고등기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멸되는 거 하여튼 아래쪽에 뭐 지상권이 됐건 지역권이 됐건 아래권 모두 소멸되겠습니다. 아주 준공 청소기가 다 흡수해서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아예 나갑니다. 아주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 다음 이제 말소 기준권리에 등기상 증명서 이제 적용해서 줄을 쫙 세워보라는 겁니다. 세워놓고 누가 가장 빠르나 하다 가압류가 됐건 압류가 됐건 저당권이 됐건 근저당권이 됐건 담보 가등기 등이 됐건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전세권의 저 두 가지 조건 충족하게 되면 아래는 다 죽어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예를 들어가 나왔죠. 정말 1순위. 근데 우리 경매물건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한 두세 개 있다가 끝. 권리분석 금방 된다는 겁니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은 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보들은 안 된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한 물건 찾으러 갔더니 한번 이제 입찰받으러 갔더니 막 50명, 60명 붙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순위 가압류죠. 저기 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네. 빠른 놈입니다. 담보 가등기 저거 다 주권네. 뭐 4순위 압류. 자, 이런 것들은 모두다. 이런 것들은 아예 말소 기준권리 되니까 모두다. 요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예외적인 보시가 예외 거기 나면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은 요거는 순위 상관없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고등기 이렇게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매물 하나 이제 소개를 좀 해놨을 쪽입니다. 감정가가 1억 7,900이 된 거. 그리고 뭐 1차에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도 이렇게 대지권 있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입고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권리들이 나오면, 자, 정말 예고등기는 아예 이제 지금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경매가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있었다. 그랬을 때는 예고등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없어졌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꽤나 오래됐으니까 지금은 아예 예고등기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인수주의 보시가 정말 땅고 간다. 순위가 빠르다.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다. 그리고 아래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셨던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은 떠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아주 초긴장하십시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예배까지도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는 이제 많이 봤습니다. 가등기. 매매 진행 중에 불안하니까 등기를 먼저 해놓는데 가등기. 자, 가등기 이제 정말 두 개입니다. 담보 가등기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정말 둘 다 가등기죠. 이것도 가등기고 이것도 가등기. 네,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매매가 진행 중이다. 지금 한 3월 그리고 나중에 한 12월 정도에 잔금 받으니까 불안해 죽겠다라고 순위를 먼저 보존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존해놓으면 그 아래로 수익권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모두 다 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빠른 가등기 같잖아요. 이 가등기 순서를 따라가니까 아래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낙찰 받았다. 우리의 수익권은 이 가등기 수익권 때문에 수익권 두 개가 태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수익권은 경매로 낙찰받아 돈 다 내도 등기 다 해놔도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험해. 대신 이제 담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해놓은 거니까요. 나중에 청산해서 소유권을 가져가든지 그리고 청산할 돈이 없으면 경매에서도 배당료 완다는 겁니다. 배당료 하게 되면 배당받고 사라지지. 다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라지지. 이런 것들은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걱정할 것은 요놈이다. 요놈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등기라고 됐을 때 가등기,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지 여기가 아예 표시가 아예 안 납니다. 그러면 배당요구를 안 했다. 그럼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거고요. 배당요구를 했다. 그럼 여기가 아니라 당연히 담보 가등기,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쪽이다. 그냥 가등기라고만 나타나니까 상당히 좀 청구권인지 그리고 담보 가등기인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바로 청구권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할 수가 있는데 하다 배당요구 하게 되면 요놈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것들은 이제 표가 금방 나니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경매가 이렇게 진행됐을 때, 가등기권자는, 우리 법원에서도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할 겁니다. 도대체 청구권인지 담보인지 모르겠으니까. 바로, 하여튼 권리신고해라. 권리신고 들어오면 요거 아니고 여기다. 권리신고 안 들어왔다 그러면 요놈이다. 라고. 근데 빠르다 그러면 정말 초긴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가등기 같은 거 한번 정지를 자르시고 저 앞쪽에서 용어 정의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여셔야 됩니다. 그럼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말 순이 빠른 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안고 간다. 그리고 수익권 이전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니까 가로 1번에 수익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후순위는 다 소멸해. 그건 걱정할 거 없어.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 자, 동그라미 2번, 1번, 2번 이렇게 의의가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가로 2번, 아무 문제 없다는 담보 가등기. 뭐 저거 뭐 배당료 하면은, 그리고 그냥 담보 가등기 이렇게 돼 있으면 어차피 사라져.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로 세 번째가 이제 가등기 신청. 이 가등기 신청이, 자, 보통은 계약금만 걸어놓으면 보통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중도금 걸면, 그때 이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애도 매수인. 그런 사람들한테 가등기 서류 받아서 바로 가등기를 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등기가 되면은 그 후에 이중매매, 삼중매매는 아예 있을 수 있고 이기가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대두 보가 안 되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아주 침으로 딱 발라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아주 더럽게 침 발라놓으면 먹지도 못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찜해놓는다, 찜 발라놓는다, 침 발라놓는다. 이게 바로 가등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 가등기가 돼 있으면 경매로 낙찰 받는 사람도 침 발라놓고 찜해놨으니까 이건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거요, 남의 거. 요거 말소 안 되면은 낙찰 받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낙찰 받아도 괜찮은데 요 가등기가 소멸될 수 있는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등기권자가 도대체 얼마를 달라고 하는지 그거 안고 갈 생각이 있으면 하시라는 겁니다. 대신 녹음 꼭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둔갑해갖고 1억 주세요. 그러면 경매를 물을 수도 없고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하면 이제 금방 표가 납니다. 5천만 원 달라고 해놓고 1억 녹음이 돼 있다는 겁니다. 1억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꼭 녹음을 해놓고 증거 확보하고 그리고 경매로 가서 낙찰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소멸시도 될 수 있으면 깨하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 하면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가등기 신청. 뭐 가등기가 뭐 어렵지 않을 거야. 서로 뭐 동의 받아서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제 185페이지에 이제 가등기 이제 실행입니다. 가등기 실행. 본등기를 하겠다. 자, 본등기 실행했을 때 이제 바로 뭐 소급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아닌데, 소급표는 없는데, 라고 요 가등기 순서를 가지고 본등기 되면 순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소유권이라든지 충돌되어 있는 권리는 다 소멸. 요 가등기권자한테 동의 안 받은 권리들은 다 소멸. 표현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권리니까. 게임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가등기. 그리고 이제 185페이지에서, 자, 그 박스 위에 가등기 효력, 순위 보전의 효력, 순위 보전 말고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뭐, 후등기를 저지하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입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거기는 나중에 보호 안 된다고 합니다. 뭐 효요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을 거고 대학력 말소 기준물보다 위에 있는 가등기 담보 가등기 말고 이놈은 아주 위험하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례 뭐 크게 뭐 의미 없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한번 참고를 해둘 수 있는 판례라고 하다 가등기가 따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뒤쪽에 186페이지에서 이제 가등기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이해를 들어봤네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2차, 2차 그 아래 보시면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가 먼저 돼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 날짜 나오죠. 가등기 날짜하고 근저당 날짜가 누가 빠르냐. 빠르냐 아니면 늦느냐에 따라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자, 먼저 보니까 자, 9월 20일을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 이전을 했는데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데 근데 위를 보실까요? 가등기는 2002년이네요. 2002년. 한 5년 전에. 먼저 가등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죽을 건데 그 아래 2011년 2월 14일에 전세권도 모두 소멸할 건데 하나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아래 의정부 세무서도 다 소멸합니다. 이거 다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빗자루가 다 쓸어버리니까. 세금도 우리한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낙찰자한테. 근데 누가 문제인가요? 2002년 6월 24일 지금 오른쪽 보고 있습니다. 박스 6월 24일 요놈은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가등기 말소 기준권리 위에 있습니다. 위에. 그럼 인수. 그럼 낙찰자도 나중에는 본등기를 해봐야 저 2002년 6월 24일 그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은 말소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럼 큰 돈을 날려요. 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위험한 곳에 있으니까요. 거기는 조심하세요. 그리고 자, 일곱 번째 아까 설명드렸던 담보 가등기인지 그리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배당 요구 해봐라, 권리신고 해봐라 라고 법원에서는 우편물을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보내게 되면 이제 반응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배당 요구 하겠다, 요거다. 배당 요구 안 한다, 청구권 보존이라고 합니다. 자, 청구권 이전에 가등기, 이놈은 위 있으면 위험하게입니다. 낙찰받지 마라. 아니면 가등기권자가 도대체 뭐를 달라는지 뭐 돈 달라고 할 겁니다. 요거 얼마 주면은 말소시켜줄 수 있는지 요 금액을 딴고 가시라는 겁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 절대로 근처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가압류가 나왔죠. 가압류 한번 이제 요 가압류 가압류도 이제 어렵지 않을 건데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서 이제 187페이지에서 이제 여기 이제 가압류 요 가압류가 정말 아주 독특합니다. 가압류 자, 금방 보시니까 약간 좀 알겠죠. 가압류 개인이 그리고 개인한테. 그러니까 여기는 동의를 받아서 등기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불안하고 못 믿겠다. 요새라는 게 바로 가압류. 그러니까 요거 이제 개인이 요 개인이 뭐 하기 위해서요? 채권을 요겁니다. 요 사람 채권자겠죠. 채권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를 국가가 채권을 보호한다. 그건 이제 압류가 되겠지만 국가니까 여기는 개인이 채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근저당 같은 저당권 같은 등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여기는 가압류. 그리고 요놈은 물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면 자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저당권. 이런 놈들이나 바로 물권이지. 요거는 채권이라는 겁니다. 자, 채권이면 개인과 개인 사이, 채권자, 채무자 사이였으면 돈 달라. 돈 갚아라. 이렇게 할 의무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에는 순위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애매했던 것처럼 나 먼저 1순위가 여기 뭐 1순위가 근저당이면 아예 의미도 없을 거고요. 1순위가 하필이면 가압류다 보입니다. 가압류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가압류권자가 2천. 그리고 이제 자 2순위 여기 이제 2순위 쪽에서 누가요?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근저당권자가 여기가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 합니다. 그리고 또 3순위가 무슨 또 전세권자가 있다는 겁니다. 3순위. 여기는 전세권자. 요 전세권자가 여기가 만약에 한 6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배당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자, 5천만 원 정도 됐을 때 한 6천이라고 볼까요? 한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이 바로 뭐가 됐을 때? 바로 낙찰이 됐을 때, 6천만 원으로 낙찰이 됐을 때. 자, 이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압류권자가 2천만 원 먼저 배당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놈 원래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채권이니까 채권에는 순위가 없으니까요. 자, 원래는 이렇게 채권이라고 했으면 원래는 바로 요놈 물권이니까 그러면
채권 제끼고 가장 먼저 큰주당이 가장 먼저 배당 받을 건데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4천을 먼저 배당 받는다고요? 아니라고요. 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대요? 채권. 근데 자, 가압류가 앞서 있으면 연원도 뭐가 된다고요? 채권. 물건 취급 안 해준다는 겁니다. 채권. 그리고 연원도 뭐라고요? 연원도 채권. 뭐 주택임차인 확정일자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도 다 채권 그입니다. 근데 조심할게, 우리 채권 사이에서는, 채권사에서는 또 채권에서는 여기에 또 2순위, 2순위, 채권에는 순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 모두 다, 세 개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동순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동순위라고 합니다. 동순위로서, 자, 동순위로서 여기는 안 분배다. 그래서 균등, 네, 균등, 그리고 평등이란 말이 조금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안 분배다. 한자를 좀 써서 그렇습니다. 안분,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안분배당을 뭐 하게 된다고요? 받게 됩니다. 안분배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가압류권자가, 자, 지금 현재 낙찰 금액 자체가 얼마니까요? 금액이 6천만 원이니까. 그럼 어떻게 배당받을까요? 아주 독특한데, 세 개 모두 다 사이좋게 순위가 없다.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배당받을 때 한번 보실게요. 나 먼저 요 낙찰 금액에다가, 그리고 아래는 전체 금액을 게입니다. 전체 금액. 그리고 여기 자기 지분. 여기 자기 지분입니다. 자기 지분은 뭘로? 분자에. 그러니까 이런 안분배당 공식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경매물건에 나왔을 때 가압류 배당을 못한다? 그럼 또 요거 넘어가. 계속 넘어가면 할 만한 게 없어. 한 200명 붙는 거 그거 들어가실 겁니까? 그러면 금매물보다 더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보태볼까요? 1억 얼마입니까? 1억 2천 게입니다. 전체 합하니까 바로 1억 2천. 자, 1억 2천에다가, 그리고 우리 이제 가압류권자의 몫이 얼마인가요? 바로 2천 개입니다. 2천. 그럼 이제 얼마라고요? 12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2로 약분해 보면 되겠네요. 2는 1이고 그 다음에 6, 6분의 1. 그러면 6천만 원의 6분의 1이면 얼마인가요? 천만 원이겠죠. 천만 원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조금 맞춰놓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거 막 5천이다 아니면 8천이다 그러면 약간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4천만 원짜리 볼까요? 그럼 여기 6천에다가 이제 금방 보셨죠? 1억 2천. 전체 1억 2천. 근데 누구요? 근저당 권자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4천. 4천. 그러면 천만 원씩 떼버리십니다. 12분의 4가 되네요. 4로 약분해 볼까요? 그죠? 4, 1, 1. 그 다음에 4, 3, 12. 그러면 6천만 원의 3분의 1은 얼마인가요? 2천입니다. 2천.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렇죠? 6천이니까 3천만 원 나오겠네요. 뭐 요놈도 해보나 마나 나올 거랍니다. 6천에다가. 자, 1억 2천은 똑같겠네요. 분자만 달라지겠네요. 게입니다. 자, 1억 2천. 그리고 여긴 얼마고요? 여기 이제 6천. 또 여기도 천만 원씩 떼버리십시다. 12분의 6이네요. 6으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2분의 1입니다. 자, 2분의 1. 그럼 얼마가 됩니까? 그죠? 정확하게 딱 하니까 얼마요? 3천입니다. 약분하면 되니까 3천.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 안분배당에서 천만 원,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는 2천만 원.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얼마? 3천. 3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선순위라고 해도 채권이니까 요거 받고, 원래 다른 채권 같으면 이것도 못 받았을 건데 요거 받고 일단은 요 자리를 떠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만 남았다는 겁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이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둘 다 물건. 자, 그동안 이제 요 가압류 채권 때문에, 선순위 가압류 채권 때문에 억울하게 채권 취급을 당했지. 원래는 물건이었었다는 겁니다. 물건 상호 간에는 누가 빠른가요? 당연히 1순위가 빠르죠. 줄 서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씁니다. 1순위로 근저당이 서 있고, 여러분 이제 떠났으니까 그 다음에 2순위로 전세권자가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4천만 원 될 때까지 모두 다 흡수해 온다는 겁니다. 흡수해 온다. 그러면 여분이 받는 돈이 있네. 받는 돈이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3천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보셨던 우리 근저당권자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4천. 요 4천만 원. 자기 몫이 이제 4천이니까 저 4천 될 때까지 2천만 원. 여기서 빼오고 2천만 원 보태주면 여기 이제 4천이 배당합니다. 나중에 배당표 딱 있을 건데, 배당표 A4 용지로 배당표 가지고 저기 근저당권자는, 요 근저당권자 얼마다? 4천이다. 이렇게 배당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저기 신한은행에 가서 줄 서면 바로 현금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흡수를 당했네요. 3천만 원 배당될 줄 알았죠?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천만 원. 천만 원입니다. 나중에 여기도 이제 흡수 당해도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다 흡수당할 뻔 봤습니다. 연어만 흡수를 못해깁니다. 채권. 그리고 여기 채권이면 이제 바꿔 끝나서 아예 흡수는 못하는데 바로 1,000만 원 밖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배당표가, 저기 배당표, 전세권자, 우리 주택임차인 같은 사람 여기 정도 들어갈 건데 전세권자는 1,000만 원 배당해서 요분은 $3,000 하면 손바닥 뒤지겨도 맞습니다. 한마디 다음 옥상에 끌려가서 아주 먼지 나겨도 맞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는 1,000만 원만 배당. 자,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안분배당 어렵지도 않는데요. 막 무슨 막 공식 넣어갖고 복잡하게. 그리고 느낌이 조금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여고. 그리고 요것만 얼마 정도 받게 되겠나. 그러면 연험 될 때까지 다 흡수해 오겠다. 그럼 금액 나올 거니까 연험 얼마 받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다 해보실 건가요? 세워라, 내워라. 안 돼요. 그러면 경매 답답해서 내가 질려요.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7페이지가 이제 2번에 감유. 감유는 채권. 아주 독특한 채권입니다. 선수님은 물건도 다 채권이요. 다 채권이면서 안분배당 할 거요. 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돈을 못 받아서 이제 개인을 상대로 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바로 여기는 감유. 감유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시면, 그리고 뭐 전소유자에 대한 감유. 특별 매각 조건. 그러면 인수할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감유 신청. 차용증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매매.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 임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노동부 신고가 더 빠르고 그입니다. 자, 뒤쪽에 이제 한번, 자, 우리 감유 효력이 있습니다. 감유. 아까 보셨네요. 자, 바로 담보물권자의 바로 압류, 그다음 배당 요구.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이제 쭉 한번 이제 설명 드렸던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의 감유. 아까 안분배당. 안분배당 들어간다. 그리고 안분배당 끝나고 나게 되면 물건 물건들은 서로 충돌. 그때는 빠른 사람이 흡수를 또 해간다는 겁니다. 안분배당한 후에 흡수배당까지 이어진다. 막 심한 막 순환배당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 심하게 할 건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제목 달아놨죠. 판결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채권 너무 불안해.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얻어왔을 때 신한은행에 가서 공탁된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거지. 절대로 찾아갈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가처분은 이제 어렵지 않는 거고요. 가처분. 처분을 못하게 막아놓는다. 그게 바로 가처분. 우리 보통 이제 우리 부인들이 뭐 나중에 남편하고 이혼하게 생겼다. 남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팔기 전에 꼼짝 말아라. 이렇게 바로 이제 가처분. 가처분은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혼소송 중 아니면 매매 진행 중.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꼼짝 말아라. 가처분. 가처분. 그리고 경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가지고 나가거나 아니면 임차인 막 바꿀 것 같다는 겁니다. 꼼짝 마. 그게 바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계획입니다. 점유 넘기는 거 이전하지 말아라. 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접근 금지 가처분 계획입니다. 너 오지 마라. 계획입니다. 막 남편이 그냥 폭력 쓸 것 같으면 오지 마라 라고 거기도 가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처분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행위 제한 이런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신청, 우리 뭐 경매 쪽에서 뭐 신청해서 뭐 들어온 거니까 크게 뭐 볼 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박스 보면 편할 것 같은데, 자, 신청 준비를 하고 감유 신청을 하고 관할 법원에다가 합니다. 그리고 담보 제공, 여기서 이제 무슨 공탁을 현금이라든지 보증보험으로 해서 공탁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함부로 막 가처분 막 신청하니까. 그러면 한번 공탁 한번 해봐라. 자, 공탁 부담되면 아예 안 할 거고 엉뚱한 것은 안 할 거고 라고 해서 돈을 좀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유 없으면 몰수 당할 수도 있다. 됩니다. 그리고 담보 제공 이렇게 공탁. 그냥 현금으로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아 현금으로만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근데 한 보증금 반 그리고 현금 반 이런 식으로 섞어서 뭐 한 10분의 1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 금액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막 복잡하게 알 건 아니고요. 그다음 이제 가처분을 집행한다 라고 하는 요 단계가 쭉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뒤에 보시니까 이제 가처분 할 때 이제 뭐 일동 전체 뭐 표시라. 자, 표시 같은 거 해서 이제 뭐 지목은 뭐고 해서 이런 이제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심하면 뭐 도면 그려서 첨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려가면 돼요. 그입니다. 어디 설계사 사갖고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입니다. 요거 써서 내야, 써서 내야 가능합니다. 자, 요즘 이제 뭐 가처분, 감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등기 과정도 쫙 설명이 돼 있고요. 서류도 다 예시가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으니까
굳이 법무사, 변호사 가서 복잡하게 돈 주고 할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다 돼 있어요. 그입니다. 자, 걱정되는 건 이제 우리 신청 비용이 나오죠. 인지. 이건 국가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증진은 시군구청이 되겠습니다. 지방으로 갈 건데 이거는 인지. 비용에 따른 인지계입니다. 한 만원 정도 들어가면 될 거고입니다. 그리고 송달전은 우표물. 이 우표물이 지금 계속 금액이 예전에 막 3,020원 할 때도 있었고 쭉 오다가 4,500원, 지금은 4,7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한번 우표물을 보내는 거입니다. 많이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 금액은 자꾸 변동되니까요. 지금 현재 송달료는 얼마인가? 검색청에다가 송달료. 그러면 연도하고 날짜까지 해가지고 얼마다. 그리고 진행된, 또 이제 증액된 그런 부분도 쭉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면 다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회분. 자, 만약에 이제 두 당사자면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2를 곱하면 될 거고, 그입니다. 3에다가 또 2까지 곱하면 6이겠죠. 4,700에다 6을 곱하면 비용이 나올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면허세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항상 우리 등록면허세는 바로 1000분의 그리고 이제 2. 지금 이제 0.2가 될 겁니다. 0.2% 퍼센트까지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그 금방 보셨던 등록면허세 20%입니다. 그럼 0.04. 그러니까 0.24가 나올 겁니다. 1억이면 24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는 증지. 이건 또 시군구나 아니면 또 지방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게 이제 증지입니다. 건당. 건당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한 필지당 3천 원. 이런 정도의 증지가 들어간다. 아까 6,600원 나온 것도 이런 이유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세 번째 우리 가처분의 여력. 정말 꼼짝 못하게 막아놓는 게 바로 가처분. 정말 수익권 이전 금지 가처분. 수익권 이전이 안 되고요. 전세권 설정 금지 가처분. 전세권 설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몇 개만 써놓고 수익권 이전 금지 등 해놓으면 모두 안 됩니다. 저당권 설정도 안 되고 전세권 설정도 안 되고 지상권 설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아주 선발 꽁꽁 묶어놓은 게 바로 가처분.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상당히 좀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이 클 거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경매에 있어서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경매에 있어서도 여기하고 비슷한데 가처분도 선순위. 그러면 말소 규정 권리 위에 있다. 그 가처분을 또 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니까 낙찰 받아도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해도 그 가처분권자가 판결문 가져와서 다 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처분권자한테 도대체 뭘 달라는 건지 소멸시킬 수 있는지 항상 녹음하시라고 있다는 겁니다.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면 가고 그리고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가지를 마셔야 됩니다. 크게 손해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후순위는 상관없겠죠. 소유권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도 이제 조금 이제 후순위라고 해도 우리 가처분 이렇게 후순위라고 해도 위험한 게 있습니다. 후순위라고 해도 가처분을 요 가처분을 뭐 해야 된다? 인수를 해야 된다. 토지 하나 건물에 하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 인도 요 토지 인도하고 관련된 가처분. 자, 얘는 말소 기준권리 후에 있어도 인수입니다. 그리고 건물입니다. 건물 철거. 자, 건물 철거도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철거하고 관련된 요 건물 철거. 하고 관련된 가처분. 형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빨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가처분은 3순위, 4순위라고 해도 그죠? 여기는 인수. 이놈은 정말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아주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은 경매에서 아예 배제시켜야 됩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이제 4번에 뭐 소유권. 이런 소유권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또, 그리고 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이제 약간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도 위험한 게 있고, 그리고 공유, 그리고 합유, 총유. 자, 그런 성격도 잘 보셔야 되고요. 뭐 정물 부합률,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나? 아니면 인수가 안 되나?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번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